아우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의자 부네님입니다. 비염이라서 날씨가 비염인들의 날씨예요. 미치겠네요. 진짜. 오늘 낮에까지 괜찮았다가 저녁 되니까 또 찬바람 부니까 그러네요. 시원하게 지체기로 시작하시네요. 네. 자, 오늘 카스탈에 좀 미쳐있네요. 이렇게 많이 시켰었나? 일단은 여기에는 파리바게트, 카스테라, 벌꿀 카스테라, 그리고 기본 크림 롤케이크, 그리고 요거는 청송사과 롤케이크, 그리고 여기는 뚜레쥬르의 카스테라, 크림 롤케이크, 딸기 롤케이크, 그리고 요거는 동네 제가 좋아하는 그래요? 제가 사실 이것도 약간 졸면서 시켜가지고 졸려가지고 파리바게뜨에서 카스테라면 실키 케이크 중정한데요. 어머! 내일이요? 어머 근데 나 모르고 오늘 샀네? 이걸 사면은 이거 증용한대요? 이런? 언니 오늘 첫 끼인가요? 사실 아까 전에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봉사를 다 마치고 와서 몸이 또 약간 좀 허했는지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 삼계탕이 땡기더라고요. 삼계탕을 먹었어요. 삼계탕 먹고 이제 바로 잤는데 와 어떻게 삼계탕을 먹었는데도 약간 입이 좀 매웠다고 해야 되나? 좀 따끔따끔한 거야. 왜 그런 거 했더니 입이 안이 또 헐었어. 사실 봐봐. 그래서 이렇게 땡기는 건가? 그래서 오늘 매운 걸 못 먹겠다 했는데 오늘 카스테라 빵 이런 게 조금 땡기더라고요. 아, 금, 토, 일, 일요일까지 한정 수량이다. 떨어지면 끝난다. 에헤이. 아침 일찍 부셔야겠네. 카스테라 넣고. 하지만 저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핑계일 수 있어. 먹고 싶으면 또 어떻게든 먹으니까. 이거 뜯을 때까지 조금만 놓고 살짝 끄고. 네. 아주 앞이 장난이 아니네요. 다 롤롤롤롤 카스테라 카스테라 카스테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님들은 토요일인데 뭐 하고 있었어요? 클래식에는 클래식인 이유가 있죠. 맞아. 클래식. 클래식이 결국은 땡기더라고. 빵도 클래식 빵이 땡기더라고. 어디 롤케이크인가요? 이쪽은 빠바, 이쪽은 뚜레쥬르입니다. 요 하나는 동네 카스테라고 나머지는 빠바와 뚜레쥬르. 잘 먹겠습니다. 오호, 뚜레쥬르 카스테라부터. 이 위에 이거 껍질 이게 맛있잖아. 또 아시죠? 요 밑에 있는 것도 맛있고 여기에서 단맛이 나오잖아요. 자. 동생과 오늘, 근데 이거 알죠? 이게 꾹 눌러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떡처럼 돼가지고. 커피도 탈출이랬어, 비애가. 오늘은 빵 껍질 입에서 오물오물 안 발라내신 건가요? 요즘에 너무 요즘에 너무 잘 찢겨요. 예전에는 이게 다 묻었었잖아요. 묻어서 찌어놨잖아요. 요즘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유 2리터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래요? 오늘 우유 많이 먹겠어. 요거는 빠바. 어우 한 번에 뜯어서 편하긴 하다. 이거 좀 잘라줘. 이것도 잘라져 있네. 오케이. 오 이건 약간 조금 더 꺼내기가 조금 더 편했네. 이렇게 띄어서. 잘 안 나와 요즘에 이제.
카스테라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조선 송신사들이 일본에 갈 때 일본에 가수저라고 준비해 오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수저라? 저 지금 비교하면서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파리바게트가 조금 더 퐁신하고 뚜레쥬르가 조금 더 촉촉한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뚜레쥬르가 조금 더 달콤하다. 달달하다. 수세미 닮은 게 나와? 맞아, 블루베리도 맛있어요. 얼마 전에 파바 카스테라 먹었는데 너무 달아졌던데 괜찮으신가요? 뚜레쥬르가 조금 더 단거든요? 먹고먹 조심, 사례 조심. 그리고 롤케이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본적인 크림과 건포도가 들어있는, 아시죠?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건포도. 건포도 전 좋아합니다. 아, 엄청 끊겨요, 또 버퍼야. 주말인데 이렇게 버퍼가 또 일어날까? 응? 왜 그럴까? 버퍼링이 엄청 심해요. 요즘에 또 뭐 하나? 유튜브? 참. 언제나 이렇게 좀. 버퍼는 왜 안 사라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도. 저 이 넓적한 잔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찍어 먹을 때 이 넓적한 잔 괜찮을 것 같아요. 건포도가 없으면 심심하죠. 악마의 지스스 안에. 악마의 지스스. 어머, 이게 안 보인다. 오빠 좀 잘 보이는 곳에 가실까요? 아, 이거는 기초적인 콤보. 콤보인데 데려가 보겠네, 이거 지금 여기. 확인 해볼까? 이번에 모든 걸 갈아 넣으셨다는 오빠 콘서트. 너무 심해서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계속 끊겨서?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시는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그래도 괜찮아지고 했는데 오늘 되게 심한가 보네? 유난히? 어제부터 심해요? 어제 어떤 방송도 좀 그랬었나 보네? 어떤 방송이 내 방송이겠지 뭐. 죄송해요. 어떡하냐? 진짜 이 크림과 건포도 빵을 좋아. 이제 괜찮아요? 만두의 귀신이 물 먹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만두의 귀신이래. 어머, 어떡해. 너무 오랜만에 접대로 만두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서버 상태가 지금 다. 반바지는 주문 제작인가 봐요. 네. 이거 행진티에 있잖아요. 원래 노란색하고 검은색 있었는데 미애가 저 그거를 너무 잘 입는다고 다른 색깔도 좀 뽑아줬어요. 생크림 안 발라드시나요? 이미 여기 안에 있는. 근데 롤케이크 주고 조금 더 단 것 같다. 나이 턱을 많이 한 막둥이한테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하면서 밑에 껍질을 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었죠. 벌써 그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네. 만나게 되세요. 버퍼링을 좀 더 열심히 봐볼게요. 고마워요.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혜님은 버퍼를 만져 깜냥이 안 되십니다. 버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언니 저 오늘 일하는 데서 손님분이 햇살이었습니다. 우연히 대화 들었는데 혜님 팬이라고 햇살의 특징이 드러나는 걸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적 친밀감이 모락모락. 우리 햇살 애들이 어디든 인기 있다고. 응? 우리 햇살 애들이 어디든 그렇게 있다. 응? 어머 깜짝이야. 바람이 엄청 부네요. 바람 엄청 부네. 이거 원래 차에 붙여두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석이더라고요. 아는 언니가 저걸 만들어주셨는데 자석이야. 차에 붙일 수가 있대. 차, 내 차에 붙이고 다니래요.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라 이거지. 에?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둘 중에 롤케이크는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이번에 이제 빠바 거 먹어보려고요. 초점이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따 다시 중간중간 보여드려야겠네. 언니 오늘 민초파 같아 보여요. 저 오늘 커플티 커플티 색깔로 좀 맞춰봤어. 오. 갑자기 광고가 나온다고요? 무슨 소리야? 광고 틀 줄 알았는데? 유튜브 왜 그래 오늘? 갑자기 방종이요? 방종됐다고요? 잠시만요. 잠시. 응? 진짜로? 방종 아니야? 방종 됐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방종이 됐다가 광고 그러다 다시 되네요. 아, 유튜브 오늘 미쳤나 밤이에요. 왜? 갑자기 방종이 되고 사실 아까부터 벌폰이 있었거든? 방종 됐다가 방송이 시작됐다가 광고가 나오는데 지금. 왜? 왜 저래? 진짜?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좀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부터인가 뭐 좀 그랬나 봐. 다른 방송 알고리즘 떴다고? 아, 죽었네.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같은 거 계속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또 광고가 나오나 봐. 까매졌다고, 갑자기 또?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떡해. 갑자기 다른 방송이 나온다고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일이야? 캠핑 방송이 나온다고? 와, 근데 늘 새로워요. 유튜브는 늘 다른 오류가 나와서 너무 신기해. 어쩜 이렇게 될까? 어쩜 이렇게 항상 다른 오류가 항상 날까? 역대급이야, 역대급. 항상 역대급이어서 진짜 신기해. 노래 실시간 틀어줬었어? 조연이 없다 진짜. 그죠? 아, 지금은 괜찮나요? 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조금? 뭔가 내 방송 못 보게 하는 약간 세력들이 있나? 어? 예, 괜찮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진. 또 그래? 생방송을 못하겠네 이거. 이것들이 진짜 또 방종됐다고?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괜찮은 분도 있으신데 대부분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프리미엄인데도 광고가 나왔어? 미애 한번 들어가 볼래? 아, 나는 잘 되고 있어. 어, 미애는 잘 된다는데요, 또? 안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계속 오류가 다 다른 것 같아 지금. 방송되고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건 무슨 오류일까? 미애야, 이거 일단은 날짜랑 시간 적어놔. 지금 10시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했으니까 10시 한 10분부터 20분까지가 제일 심한 느낌?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그때 트래픽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려도. 이유는 방송이 꺼지고 광고가 나오고 다른 방송이 나왔다. 그 오류 이유 너 좀 써놔. 네, 늘 새로워요. 저도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늘 새롭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가 공격을 당한다고? 방송되면서 추천 영상이 된다. 지금 괜찮아요 또? 빵 식겠어요. 어, 다행히 음식 식는 음식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아 진짜 죽여버려. 아 우리 애써리들이 보러 왔는데 주말에. 자 일단 그럼 지금 조금 더 진정된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또. 다시 시작. 네, 오늘 정말 난리네요. 유튜브가 무슨 일인지 또 항상 이 새로운 오류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다른 방송까지 나온대요. 방송이 되고 다른 방송이 나온대요. 나 롤케이크 진짜 진짜 이 크림 향이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크림 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크림 양이 많다라고 느껴질 만큼 풍부해요. 그 크림 향이 진하다고 해야 되나? 난 빠바는 진짜 롤케이크 같아. 못 막혀요. 우유랑 같이 드세요. 유튜브 뮤직을 없애는데요? 어머. 여기 세 개는 빠바. 여기는 뚜레쥬입니다. 지금은 기본 클래식 롤케이크. 아, 아까 이마트 갔을 때 불량제리에서 롤케이크 사올까 했는데 안 사온 게 후회되네요. 맛있는데 롤케이크는. 해킹당한 유튜버 보니까 영상 다 지워버린다 하던데 조심하시고요. 봤었어 그거. 그 얘기 들었어. 또 조짐이 생겨? 미치네. 오늘 무슨 일이야? 이러다 다른 플랫폼 나오면 어떡하려고? 어? 언니가 우유랑 빵을 슬로우 모션으로 드셨습니다. 신기해요. 화면이 빙그르르 돌아가? 어떡해, 미치겠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던데 지금. 근데 생각보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막 유튜브 끊길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바다에서 상어인가? 상어가 그 선을 끊어먹어가지고 끊겼다고 들었었는데. 그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바다로 선이 이게 깔려있나봐요. 그 선을 상어가 끊어먹었다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해설이들 보기 힘든디? 어? 햇님 집이 인터넷이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제 인터넷이 문제면 제 프로그램이 이게 오류가 떴어야 되는데? 지금 제 화면은 괜찮은데? 어? 이건 딸기잼 발려있는 걸. 상어가요? 응, 그렇대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나도 부러운 적 없어. 딸기잼 발라진 롤케이크. 오늘 상어가 갈갈이 찢는 수준인데요. 이게 아니. 언니 나갔다 들어와도 끊깁니다. 언니가 고쳐주세요. 내 그런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네. 나의 힐링을 막다니. 타 방송은 버퍼가 심해서 아프리카를 했습니다. 좀 심했었나 보네. 아프리카 아이디 있어요 혹시? 나 아프리카 탈퇴한 것 같은데. 응? 뭐 얼마나 심했으면 아프리카로 갔을 없을까? 세상에. 응? 유튜브 정신해야 될 것 같아. 응? 보기 힘드네. 어떡하죠? 응당응당 어떡하죠? 안 됩니다. 혜니님 아프리카 다시 가입하고 개설하시려면 오래 걸리세요. 빵 벗겨진 모양이 방송에서 내보내진 제 마음 같아요. 맞아. 플랫폼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안정적인 거는 아프리카였어. 진짜로. 거기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좀 모든 돈을 썼어야 돼서 그렇지. 모든 입장하면 돈 써야 되고 막 해서 그렇지.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유튜브도 그렇고 했으니까. 오늘 음료는 우유와 커피입니다. 아프리카 TV 짬밥 무시 못합니다 진짜. 근데 그러긴 해. 아프리카 아이디도 없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던 거기서 아프리카 보시던 분들도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강퇴를 다 시켜놔가지고 블랙을 시켜놔가지고 다들 끝나고 나오면서 다 블랙 시켰었잖아. 메뉴들도 그렇고. 청동사가 롤케이크요 이거. 어우 쌍코마 냄새가 나네요. 언니 렉 걸려서 빵 일부러 천천히 드시고 계셨던 거죠? 못 먹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어우 딱 만져지는 게 촉촉스. 크림도 같이 있는 크림에 사과가 좀 썰어져 이게 조금 조금씩 박혀있는. 사과 크림이 원래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나? 너무 상큼하다.
새콤한 맛이 있고 그리고 사과가 조금 씹혀요. 지금 되게 불안하신 것 같아요. 방금 버퍼가지고 살짝 왔다 갔어요. 어떡해. 맞아요. 이거 약간 상큼하니 맛있네요. 아니 파바의 블루베리도 맛있나? 맛있어요. 제가 롤케이크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롤케이크 새로 나오면 진짜 다 먹어보는 편이거든요. 진짜 대부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맛없던 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천혜향도 맛있었던 것 같고. 저랑 동갑이신데 그 정도 빵을 먹으면 속이 느끼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빵이 느끼하지는 않네요. 상콤해서 덜 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좀 이렇게 먹다가 조금 상콤한 거 먹고 싶다면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말먹도 해주세요. 말먹? 우유에 빵 말아서 말먹게 해주세요. 말아서 먹는다. 개인 차이죠. 맞아. 이번엔 다 먹어봤구나. 다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이 동네 카스테라. 동네 카스테라지. 동네 제과점 카스테라. 아 여기도 맛있지. 무게감이 달라. 오 소리. 촉촉스. 밀도감이 꽉 찼어.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피부에 트러블 하나 없으신 거 너무 부러워요. 만약에 밀가루 많이 드시면 피부 트러블 일어나신다는 분이 맞아 있었어. 언니 제일 맛있게 먹은 맘모스 빵 어디 건가요? 와 이름이 투덤즈업이요. 투덤즈업. 원래 수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어요. 수원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요번 주도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들이들 많이 가시긴 하였다. 투톤즈업이 아니라 투던즈업. 무슨 뜻일까요? 왜 투톤즈업은 발음이 어렵긴 하네. 투톤즈업은 무슨 뜻일까? 태국 음식 가게 이름인가? 그래도 리바가니까 확실히 버퍼가 없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쌍따봉이란 뜻이에요? 투던조합이? 아 투... 난 전혀 생각 안 했어. 덤즈가 엄지인데 투 덤즈 업. 언니 오늘의 TMI 궁금합니다. TMI라 할 수 없지만 오늘 벽화 봉사를 처음 해봤어요. 우리 햇살이들과.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저만 그래요? 아니 벽화봉사 그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림 이렇게 색칠하고 하고 두세 시간 하고 왔는데 그때 뭐지 그 연탄봉사한 것처럼 이렇게 몸이 힘드네요.
뭐지? 왜 그러지? 미애도 놀라고 있어요. 미애도 저 그냥 이게 봐준이라고 촬영하고 하니라고 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이 흔들려요. 뻗었습니다. 그죠? 너무 집에 들어서 뻗었어. 언니 너무 숙여서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했었는데 막. 언니 힘든 이유는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돌아서 그래요. 사진 제가 하나씩 다 찍어드렸는데 빙글빙글 돌긴 했지. 벽과 자체가 은근 힘들어. 근데요, 인들아, 진짜 너무너무 요번에도 신기했던 게 일을 왜 이렇게 잘해? 햇살이들? 햇살이들아 무슨 일하러 왔냐고. 그럼 제가 100분을 모셨는데 한 90분 오셨대요.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벽화 이렇게 지역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소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년 넘게 하셨던 그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라서. 그러고 리터치 할 게 없었대. 리터치 할 게 없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 2시간 잡고 있어서. 근데 1시간 만에 끝나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이후에 저 벽도 갑자기 칠하고 막 그 벽 위에다 갑자기 밑그림 그리시고 이거 초록색을 칠하고 하고 막. 그래서 나는 또 한편 느꼈어. 야, K인력들 정말 대단하다. 응?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일 너무 잘해. 어?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진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 소장님이 쉬엄쉬엄 하세요. 얘기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시고 이게 그렇게 막 진짜 너무 막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색칠하면서 얘기도 하고 봉사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진짜 계속 쉬라고 하셨는데도 안 쉬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왔나. 어디서 용역업체에서 어디 불러가나. 응?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셨어. 그래서 놀랍다고 하셨어. 이런 적은 처음이래요. 진짜 봉사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셨어. 그림은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뜨셨나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또 가나? 일을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선물 하나씩 이렇게 패키지 드리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다음에 또 오셔야 된다. 우린 이미 같은 배를 탔다.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헤어졌죠. 그쵸, 요 일꾼들 탐난다. 햇살의 닉네임 부르셨나요? 닉네임 알려주신 분들이 몇 분 없으셨어요. 그래서 크게 불러드렸지. 아, 브라키오 사우스님 오셨어요! 아, 이준님 오셨어! 이러면서. 맞아, 너 내 동료들이 되어라.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이런저런 거의 대표님들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몇 개 나왔어요. 다음 봉사에 대해서. 절대 알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닉네임 부르니까 되게 창피하더라. 왜 창피해요? 부르지 말라고. 앞에 상숙이 언니도 같이 갔었는데 상숙 언니 여기도 일 열심히 하시냐. 내 이름 부르지 마. 이름 좀 부르고 다니지 마. 망가부님은 누군지 몰랐어. 얘기했나 같아? 파봐, 내일 이거 사면 이거 공짜 준대. 1불에 쓰신가 봐.
인스파이어리도 토크에서 하신 건가요? 아, 잘하고 왔죠. 1박이에요. 근데 일이었어요. 그래도 광고 촬영하고 와서. 팔뚝에 페인트 지우셨나요? 어? 지워주신 분이신가 그럼 혹시? 아니 여기 페인트가 여기 묻을 일은 또 뭐야? 여기 묻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서잇하게 물티슈로 여기를 나를 여기 이렇게 들고 나가 지우고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 안 지워지네요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후보이시나? 페인트가 영 좋지 못한 곳에 누워서 그리지 그랬어요? 내가 영혼을 불살라가지고 막 누워서도 그리고 막 할 거예요. 내가 좀 소장한테 배워가지고 그 선 이쁘게 그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소장님이 이제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배우고 앞에서 맨 앞에서 먼저 배우고 소장님보다 그 전 타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려봐요. 자 숨을 참고 잘난 척하고 다니라고. 에그타르트 진짜 맛있습니다. 내 인생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를 또 직접 또 만들어서 또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박스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다 100분에게 나눠주시고 가셨어 또. 어? 이거 타르트를 감사하게 다 맛있다고 날렸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맛있냐고 다. 잡돌이 좀 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롭다 보니까 뒷짐지고 다니면서 아! 아니라고 혼내기만 다녔지.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래서 막 응? 봉사 가면 꼭 맛있는 거 들고 오시는 분 계시죠? 그 주 계획은 내년에 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1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크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행복한 주말 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진짜 나 오늘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다 조용하셔가지고 뭐랄까 되게 소심한 분들이신가? 조용하셔가지고 좀 되게 내성적이신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 부장님처럼 다니면서 막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는데 채팅창하고 똑같더라 성격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와 오 예 정말 영혼 하나도 없이 와 와 예 그래서 그리고 막 내가 뒤돌아 그러고 있다가 뒤돌아 딱 뒤돌아는데 핸드폰 다른데 보이고 뭐야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와 너무 좀 놀랬어요? 어? 와 언니 그림 이뻐요. 와 되게 잘하신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어우 장난 아니었어. 포스가 그러게요? 하면서 아닌가요? 특이한 분 많으셨어. 솔직히 이 정도면 이 정도 만나면 정으로 보는 거죠. 어? 맞아, 혜님 왔다고 다들 벽화그린이라 집중도 안 하고 지금 나에게는 제이신가 다들.
계획이 있나 봐. 난 여기를 빨리 그려야 되는 계획이 있나 봐. 난 벽화 그리러 왔어. 너랑 지금 수다 떨 기분 아니고 수다 떨 시간 없어. 난 지금 이 벽화를 그리고 가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보러 온 건 아니지 맞아. 대문자 티들. 내성적이라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아니 저에게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분이라 구박하셨지만 여기서는 안 그렸습니다. 거기서 아트를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 소장님께서 시키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각자 거기 그냥 산 같은 그런 데서 그냥 꽃 그리고 싶은 꽃 그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웬만하면 밑그림 그리는 거에다가 색칠만 칠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밑그림 이제 그릴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리고 싶은 뭐 꽃 하나씩 그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들 또 그걸 집중해. 막 트리 그리고 막 아트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귀여워요. 이제 귀여웠다. 오늘도 귀여웠다. 우리 햇살이들 진짜. 모든 진심인 햇살이들. 진짜 최고였다. 우리 햇살이들. 그래서 언제나 또 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주최 측에서 많이 놀라세요. 이런 분들 처음이라고. 한 번 하면 대충 안 함. 그리고 내가 망치는 거를 절대 못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스트레스 오면 언니 제대로 좀 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동그라미 좀 똑같이 못 그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죽을 일이야? 그냥 그리러 온 거잖아. 언니, 언니 제대로 좀 하세요. 오늘 되게 서윗한 말로 꼭 한다. 근데 막 화내는 건 아니고 언니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요. 햇살이들이 잡돌이가 당할 것 같아. 우리 햇살이가 절대 안 당하지. 채친장 그대로시네요. 맞아요. 언니 저한테 페인트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내가 위에서 그리고 있으니까 페인트 떨어질까봐 무섭다. 한이님 불말하세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세상에 능력자들이 너무 많구나. 관리도 감독도 빡시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이제 누가 잡히다 이제 다 지켜보는 거지. 오늘 치즈 색깔 잘 어울려요? 커플색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오늘 못 간 게 아쉬워요. 다음에 또 모든 햇님 이미지 실추시킬 일은 안 하시는 듯. 그만큼 진심이에요. 이거 제 마음인데. 제가 저 우유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먹방하고 햇살이들하고 친해지고 뭔가 이게 끈끈하고 생기고 너무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사고를 웬만하면 안 치려고 그러고 진짜 조심하려고 하고 삶을 좀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햇살이들이 어디 가서 햇님 팬이에요 라고 말할 때 창피하지 않으려고 않게 해주려고 난 그거였거든 진짜.
어딜 가서 그래도 당당하게 전 이재훈 해님 팬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난 그게 목표거든. 응? 우리 햇살이 때도 그랬어 그랬구나. 감동이네. 벽화 봉사에서 막 사고를 치셨나요? 나 사고 많이 쳤나 오늘? 응? 저희 햇살이들도 해님 누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실망시키지 않고. 하지만 님들의 기준 빡시긴 하더라. 언니도 우리 안 창피하죠? 나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데 우리 팬들을. 세상에 이런 팬도 없다고 그러잖아. 저희 괜찮으신 거죠? 어? 많이 궁금하셨었나 보네? 당연하죠! 근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디 가도 이런 팬들 없어요. 이렇게 채팅창 깨끗하고 진짜 올바르고 기준 딱 세워져 있고 이런 팬들이 없어. 아 뭐 다른 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팬들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러네. 확실히 금요일 토요일 방송이 아주 너그럽네요. 갬둥이네. 월요일에 화요일에 이런 말을 잘 못해. 분위기 봐서 해야지 이거. 디저트, 오늘 디저트 무엇인가? 오늘은 디저트만 먹네요. 아, 저는 언니한테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언니 말이 희영씨가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 주위에 많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감동이었는데 언니도 그렇습니다.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은 옆에 온다.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되면 된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오늘 눈물 방송 한번 해볼까요? 눈물 흘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단계가 조금 지났지. 감동받아서 울 수 있는 그 시간대와 그게 있어요. 지금은 한 10년 되면 조금 그러기엔 조금 이제 방송에서 울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만둘 때나 슬플 때 그럴 때 이제 울겠지 뭐. 이제는 뭐 웬만하면은 이제 감동해서 우는 건 좀 힘들어요. 서로 오글거리는 걸 못해가지고. 오늘 순한 맛이 아니라 이유식인데요. 자, 입금은 눈물로 받겠습니다. 뭔 소리 했어요? 안 짜라 뭐 이렇게 먹어볼게요. 저는 언니 한 장 F예요. 저 한 장? 저 한 장 F라고요? 진짜? 수련이 감독 파괴자라는데 눈에 눈썹이나 들어가야 우십니다. 눈썹 들어가도 그렇게 울진 않아요.
이제는 빼내는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여기 위에 자꾸 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눈썹 이렇게 해서 면봉으로 그러니까 살살살 그걸 넣으면 눈썹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뭐 울릴 일이 딱히 없어요. 딱히 뭐 눈썹 들어간다고 울리진 않아요. 너무 굳이라는 표정이신데요. 저 하나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두 조각 먹고 나면 물러서 못 먹어요. 아 이거 큰입으로 한입 가득가득 드시면 다 드실 수 있을걸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네? 저 나름 고급 인력이에요. 내 청소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고급 인력이라고 인력이라고 내가 주말이라 엄마랑 맞고치며 방송 보고 있는데 저 이기라고 힘 좀 주세요 언니. 뭐 또 엄마한테 이기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맞고치는데 엄마한테 뭐 그렇게 쫄아 이기려고 또 이겨달라고 그렇게 힘 좀 주달래. 엄마도 좀 쪄줘요. 뭐 얼마나 이기겠다고. 응? 엄마 이기면 던지나요? 뭐 점 매수를 하시는데. 응? 좋아. 오늘은 롤케이크 더 맛있네. 오늘 카스테라가 땡겼었는데 롤케이크 더 맛있네. 승부는 승부죠라고 하시는데 와 엄마를 상대로 와, 나보다 더 한다니까. 나는 사실 하긴 이유가 좀 불순하긴 했네요. 걔 월급날 근데 엄마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뭘 주잖아요. 뭐 그때 같이 살았을 때 엄마랑 생활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주기는 뭐하고 그냥 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기 뭐하고 그래서 엄마랑 맞골 항상 쳐가지고 엄마가 진짜 잘 치시거든요. 아우 머리가 어찌나 빨리 돌아가시는데 내가 무슨 필요 갖고 있는지 다 알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따가셨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월급날이 맞고날 탓자시군요. 우리 엄마는 사위 돈 따가고 안 돌려주시던데요? 원래 좀 이렇게 다시 돌려봐 그러지 않나? 그냥 어머니가 잘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봐드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제가 따가면은 이제 엄마 다시 드려야 되고 엄마는 따가면은 당당하게 가져가는 약간 그런 이제 그림이 되니까 전 엄마한테 한 달 알바비를 다 털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안 돌려주셨어요? 응? 한 달 알바비를 다 털어가셔서 혹시 안 돌려주신 건 아니죠?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셨나? 넌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셨나? 맞아 이거 우유에 담가 먹으면 맛있긴 한데 진짜 위험하긴 해. 진짜 그냥 쑥쑥 들어가잖아. 그냥 우유 먹듯이. 시원하게 가져왔어? 와. 파바 롤케이크 플러스 1 정보 좀 주세요. 내일 맞아요, 언니? 아까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카스텔을 사면 롤케이크, 실키 롤케이크 하나 공짜다. 아까 그러셨는데. 고속버스에서 잤는데도 졸리네요.
아니 근데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동에서 오신 분도 있고 김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냐? 서울도 물론 가까운데 오셨던 분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라 그랬어 집에. 근데 서울이어도 막 1시간 반 걸리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몇 분 좀 많이 계셨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신 분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응? 왜 그렇게까지 멀리서 왔냐고 미안해서 응? 자전거 타고 돌아가면 되지 왜 굳이 뛰어서 가라 그랬어? 그냥 갖고 오니까 뛰어가라 그랬어요. 응? 저도 인천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갔습니다. 발사믹국 샐러드님 닉네임 말씀하셨네. 대구! 맞아, 대구에서도 오셨어요. 맞아. 대구 팬미팅 때도 오셨는데 그때 자녀분 같이 오셨었대요. 근데 오늘은 자녀분이 걸리자고 못하고 오셨다. 그래서 몇 살인데? 9살이라고. 9살은 위험하지? 9살은 위험하지. 다음에 크면 오라 그래요? 관심은 있었지만 체력의 저지를 못 갔습니다. 다들 대단하세요. 마음으로 또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봉사도 얘기 중인데 아 다음 봉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조금 좀 근데 굉장히 또 뜻깊은 일이고 나눔의 일이라서 굉장히 좀 조금 기대도 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처음 해봐서 봉사하려면 진짜 체력 키워야 될 때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좀 쉬는 날로 해야 돼요. 몸이 생각보다 왕복 3시간 정도만 참여해볼까 했지만 당일치긴 힘든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멀리서 그 봉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에서도 또 하면 좋으니까 다음 봉사 혹시 김장?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좀 까다롭더라고요. 큰 장소가 일단 있어야 되더라고. 강당 같은 큰 장소. 그리고 물을 거기서 이제 좀 씻어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서 물이 하수구가 돼 있는데 그리고 물이 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김치 냄새가 좀 나도 괜찮은 그런 데를 작년에 못 찾으셔가지고 그 한겨울에 밖에서 하셨었대요. 작년에는. 와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김치값이 지금 두 배로 올라갔잖아요. 두 배로 올라갔다는 건 뭐 지금 우리도 힘들어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진짜 지금 취약계층 있으신 분들은 김치를 더 먹을 기회가 더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담가서 취약계층에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있는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너무너무 뜻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봉사도 작년에 했으니 이번 겨울은 김장이 어떠실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다고. 배추가격이 지금 어마어마 올라서 그래서 한 12 말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 한 중순부터는 조금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초반은 이제 나온 데가 별로 없으니 11월 중반 정도부터 조금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폭염으로 배추가 알이 안 차서 수급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따뜻하군요. 시간 되면 꼭 갈게요. 저도 김장 봉사는 처음이어서 긴장되네. 세상에. 부장님 퇴근하세요. 못 들은 척 하고 싶네. 김장 갈 때 언니의 복장이 상상이 되네요. 그거 입는 건가? 이게 긴 앞치마? 안 들은 게 있나요? 왜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왜요? 왜요? 아무튼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자 뭐 그런 거예요.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 길을 왜 씻어? 응? 길을 왜 씻어? 응? 소리 없이 왜 영상만 봐? 어? 혹시 수육도 삶아 주시나요? 어 그거만 잘 모르겠네. 응? 언니 오늘 거의 끝에는 햇빛 사진. 그건 사실 햇살이들하고 사진 찍느라 그랬다. 내가 벽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힘들진 않았지. 근데 또 빨리 가시는 분들은 저랑 뭐 이렇게 뭐 안 하시고 그냥 후루룩 가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와 쿨하다! 내가 뒤에 가는 사람들 뒤에 와 쿨하다! 왜냐면 시간이 약속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0분이시니까 줄을 못 기다리시고 제가 그냥 이제 선물 받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면서 한 열 몇 분 되셨던 것 같아요. 뒤에 가시는 사람. 와! 시작 전에 사진 찍어서 먼저 가서. 그리고 나라 뭐 굳이 사진 안 찍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봉사마 정말 열심히 하러 오신 분 있으니까 카스테라나 뚜레쥬르랑 파리바게트 중에 뭐가 더 촉촉한가? 저 개인적으로 촉촉한 거는 뚜레쥬르가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섭섭하셨나요? 아 아니에요. 섭섭하진 않은데 그 뒤에 와 쿨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 뒤를 이렇게 한번 보실만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뒤끝이 좀 있네. 언니 너무 빙빙 돌게 셀카 찍어서 주저앉으셨던 분 기억나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운동 좀 하라 그랬어요. 그건 돈 확 맞네요. 색칠이 끝났으니 난 갈게 이런 느낌으로 가셨어? 그래요. 사실 그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봉사를 쭉 우리 햇살이들과 좀 하러 다닐 텐데 그럴 때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같이 봉사하자 약간 이런 게 목적이지 어떻게 보면 제 팬 모임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래서 근데 또 홍 대표님이 그래도 햇살이 들이시니까 마지막에 인사도 하시고 좀 사진을 같이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운동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평온하게 좀 했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동네 시끄러워지면 좀 시끌시끌하면 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운동장님의 거의 교장님 순화 말씀 느낌이신 거네요. 언니 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아이예요. 햇살이들도 다들 그걸 알아서 알잘딱깔센으로 아 저게 뭐지? 알잘딱깔센? 알고 잘 딱가리를 깔끔하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게 진짜 우리 햇살이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하긴 하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그랬어 진짜. 알자 딱 깔센을 모르신다니 처음 들었는데? 난생 처음 들었는데요? 응? 이거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걸? 그러실걸? 어? 나만 처음 듣는 건 아닐걸? 놀토에서 나왔어요? 놀토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정말 그거 다 기억나네. 놀토에서 나왔었어요? 바로 다 기억 못해요. 오늘 놀토에서 언니 봤어요. 네, 제가 놀토에 지금 한 6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언니 SBN은 알아요? 영어는 몰라. SBN 영어는 더 몰라. 아 우리 응? 세종대왕님께서 노하시거든. 노하셔. 응? 아 선배님의 뜻이에요? SBN이 선배님? 아니 선배님 SBN 네 글자인데 왜 굳이 줄임말도 아니고 선배님 오히려 한글이 세 글자고 세 글자고 SBN 네 글자인데 이건 줄인 것도 아니냐? 왜 더 불편하게 부르지? 저희가 죄송해요 부장님 뭐 사갈 일은 아니고 그건 말로 안 하고 타자로 보통 치죠. 말로 안 한다고? 카톡 보낼 때? 선배님 그거 쓰기 그래서? 아 영문자 되게 치기 쉬우신가 보네. 난 영문자 치기 제일 어려운데? 누가 티켓팅 좀 해줄래요 그럼? 티켓팅 할 때 그 영문자 쓰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티켓팅을 맨날 놓쳐. 응? 언젠가부터 영문자를 입력하라잖아. 응?
그건 그냥 클릭이잖아요. 아니 클릭하기 전에 보안 문자 넣어야 되거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영자 되게 잘 쓰신다고 하시잖아. 난 그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보안 문자 될 때. 언니 그럼 꽥 이게 뭔 뜻이에요? 꽥은 꽥이지 뭘? 꽥 뭐 막 꽥 하는 거 아니야? 돼지 소리인가? 재인님 화이팅. 오늘 생방 왜 늦게 시작됐어요? 아 오늘 늦게는 아니고 10시 한번 틀었다가 다시 버퍼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10시 한 20분, 한 30분 정도에 다시 껐다가 켰습니다. 꾸에기 후회해라는 뜻이라고? 연기자 발음이 싫어 촉발된 밈입니다. 꾸에 후회해 소리 질렀는데 꾸에그로 들었나? 꾸에 처음 들어보네. 오빠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 언니 그만해요. 발음 이슈가 상당하네요. 언니가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게 신기하네요. 이상한 방송 보는 걸로 오해받겠어요. 선생님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오늘은 햇살이들 만나고 또 와가지고 햇살이들하고 좋은 일 하고 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죠. 물웅도와 물 온도는 어떠세요? 오늘 좀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네. 입이 이제 조금 달아가지고 잠시만요. 녹화 살짝 중단하고 이거 님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드세요? 전 사실 여기다가 지금 방송이라서 좀 그리고 스팸도 있으니까 여기다 맛소금 뿌려보면 진짜 맛있는데 반찬이 좀 짭짤해야 되니까. 근데 참치가 원래 이렇게 작았나 느낌이? 큰 거 산 건데? 이거보다 원래 더 크지 않았나? 내 몸이 커졌나? 맛소금 안짠 가요. 근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 반찬 없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더 작은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제일 큰 거 맞나? 어후. 바스락바스락 김. 업소형 드셨나요 원래? 엄마가 업소형 주긴 했었지. 어떻게 알았지? 옛날에 우리 집은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업소용 참치를 따면 또 금방 먹어야 되니까 반 정도는 덜어서 락앤락에 저를 담아주셨어요. 엄마 먹으라고. 어우 김 맛있다. 김하고 밥만 먹어도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오 맛소금 튀었어. 이런 거 제일 맛있어. 빵보다 이게 더 자극적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또 집에 있는 반찬들이랑 지금 아주 드릉드릉 하실 거예요.
요즘 제철이에요? 간장게장 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간장게장은 봄에 넣는 거 아니죠? 밥에 김인 김은 아침에 엄마가 입에 넣어줘야 찐이죠. 바쁠 때, 학교 가기 전에 이거라도 한 입 먹고 가 할 때. 김일 때 만드신 건가요? 이거 미애 어머니 주셨는데. 대하가 철이다. 바빠서 며칠 만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바쁘셨나 보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 좀 쉬시는 날도 있어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슈퍼. 너무 예쁘게 구웠어. 네. 오, 냄새. 미쳤다. 너무 맛있어. 여기서 오이 딱 물 말았을 때 밥에 뜨끈한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스팸하고 오이지랑 먹으면. 혹시 요즘에 입맛 없으신 분들, 우리 햇살이는 없죠? 입맛 없으신 분들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육하기 위해서요. 역시 한식이 최고다. 이길 수가 없다. 여기에 보리차, 시원한 보리차. 내일 아침에 저대로 먹을래요. 왜 어렸을 때는 외식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돈을 벌지 않을 때는 맨날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딱 진짜 김, 뭐 참치, 김치. 제 스팸도 솔직히 그렇게 마음대로 못 먹었죠. 계란 이렇게밖에 거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먹다 보면 너무너무 다른 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크니까 이렇게 집에서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응? 이곳이 최고였다는 것을. 지금 여기 지금 집에 있는 반찬들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응? 참치 있으실 것 같고. 스팸, 의외로 스팸도 안 갖고 계시더라. 나는 자취에 이제 시작하면 혼자 살면 로망이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는다, 뭐 해놓는다. 그 중에 스팸을 가득 채워놓는다. 스팸 언제나 꺼내 먹을 수 있게 참치랑 춘장에 가득 채워놓기. 이거 아니야?
스팸은 면전 선물로 넘쳐나요. 어떤 분들은 스팸 짜다고 안 드시고 그래서 선물 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나는 스팸만큼 난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 스팸 많은데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추석 때 되면은 스팸 선물 당근에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 그런 거 사놔야 돼. 스팸 국수가 귀찮다고요? 응? 당근의 베스트셀러 스팸 선물 세트. 저는 물에 살짝 데쳐 먹어요. 그러면 짠기랑 불순물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미애님! 저 밥 하나만 더 내어주세요. 네. 어? 네. 이걸로 이건 이렇게 먹고 나머지 두 개는 밥 말아 이렇게 물 말아 먹을래요. 난 물 말아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더라. 오. 샴푸보다는 스팸 참치가 낫다. 김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노란 딱지 붙을 때. 이건 집에 나름 건강밥이 있다우. 잡곡밥. 보리차물 마시 말아 먹게요. 젓갈도 괜찮지. 스팸이랑 참치 의외로 비쌉니다. 근데 원래부터 좀 비싼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팸은 옛날부터도 4,000원, 막 큰 거는 4,500원 했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우리의 물가를 생각하면 예전에 막 몇 배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예전에도 비쌌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 느낌? 원래 비쌌어가지고. 응? 그래서 먹기 힘든 음식이었어요. 스팸은 옛날부터도 고급 햄이지. 니제라서. 지금 들어왔는데 빵은 이미 지나갔나요? 빵은 좀 호로록 호로록 먹어가지고 제가. 원래 비싼 게 오히려 싸진 느낌. 화면 보니까 밥도둑만 모여있네요. 감사합니다. 어? 저 물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저기 저 물 말아 먹을 거거든요? 생수 조금만 떠다 주시겠어요? 그냥 보리차 안 생수? 어, 네! 이거 보리차는 지금 딱 말아 먹을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 언니 요즘에는 일일식 하시나요? 어, 약속 없는 날은 점심은 좀 건너뛰고 일일씩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좀 미팅이 있거나 점심 약속이 잡혀 있으면 좀 먹는 편이고. 요즘 언제인지 햄도 만원 하던데요. 저 지금 이거 놓고 갔는데. 뭔데? 아! 이거 어디서 사셨대? 그 언니는 밥도 안 먹어서 맨날 큰 거 사셔? 상숙 언니! 앞집에서 일어났던 상숙 언니! 집에서 밥도 잘 안 드시면서 이 소식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큰 거 사주셨어? 응? 저건 또 무시단가? 아이, 손도 크시다!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샀죠?
내가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좀 돌아주시면 되지. 어, 미애 이거 덜 세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언니는 뭐 이렇게 손이 크시다냐. 이거 잘 드시지도 못하시면서. 참기름 먹을게요. 응. 여기다 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무슨 일이야? 태풍 와요? 딱, 진짜, 물에 말아먹기 딱이긴 하다. 진짜 메뉴들이 미쳤다. 아우. 미니미양 하나 사다 드려야겠네. 여기 루팡내에서 찾아온 서비스입니다. 낙지젓갈. 아 여기 맛있는데. 아 또 아시네. 어떻게 맛있게 드시는 법을 또. 아우 아유. 아 태풍이 하나 올라오는 중이래요? 어허. 이렇게 먹을 때는 좀 좋지. 어떻게 먹냐면 저는 왜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조금 이게 좀 고소하게 먹잖아요. 지금 밥에다가 좀 뿌려요, 그냥. 밥에다가. 어차피 뿌릴 건데, 여기가 너무 흘러 넘치더라고. 젓갈에다 뿌리면. 그래서 그냥 밥에다 뿌려요. 그래서 그냥 얹어 먹어요. 어차피 참기름 많이 뿌리니까. 어우 참기름 향 너무 좋다. 이렇게 먹는거지. 잘 죽여. 아니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 먹지만 상대방이 먹는 걸 주고 싶은 법이에요. 매운 거까지 딱 들어서 딱이네. 순식간에 육첩반상. 그러네. 아유, 집에서는 반찬 한두 개로 먹는 건데 세상에. 어우, 거대하게 먹었네. 들기름 젓갈 볶음밥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유 젓갈 볶음밥. 반숙 계란도 있으면 맛있겠습니다. 만약 스팸이 없다면 계란. 언니 나중에 안대 쓰시고 드셔주세요. 그리고 안대 써서 먹어서 뭘 맞춰야 되는 거야? 음식평가하고? 응? 김이 좀 근데 부서진다. 바삭해서 그런가? 비엔나 소세지도 맛있는데 말이죠. 근데 미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분홍 소세지. 그거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 아이의 추억의 맛인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비엔나 소세지 좋아하거나 스팸 못 먹어서 좋아하거나 그런데 미애는 그걸 진짜 좋아해요.
저도 분홍소시지 최애입니다. 분홍소시지를 안 먹어봤어요? 진짜? 우리는 반찬이 그게 진짜 많이 났었는데 그 분홍소시지 요즘에는 분홍소시지 소시지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분홍소시지 찾기 힘들어요. 근데 미애는 알고 있지. 분홍소시지는 그 철 도시락. 저는 분홍소시지가 싫어요.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분홍소시지는 안 짜잖아. 뭔가 밍밍한 맛? 진짜 그거는 추억의 맛이지. 진짜 뭔가 추억을 찾아주는 맛. 아니면 그러면 1일1식 하시려고 라방 제외하고는 금식이신 건가요? 금식까지는 아니고요. 언젠가부터 슬프게도 두끼 세끼를 계속 먹으면 살찌더 하고요. 나름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1일1식 안 하고 두끼 세끼 계속 먹었을 때였거든요. 몸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땐 조금이라 젊었으니까 다행인데 이제는 뭔가 그렇게 되면 좀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유지를 좀 하려고 노력 중이죠. 방송 오래 하고 싶으니까. 근데 빵 특집이라더니 왜 갑자기 밥을 드시는 거예요? 빵 특집이라고만 했지 밥을 안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 밥을 안 먹는다고는 안 했으니까 밥 안 먹을 겁니다 라고는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10일 건 아니에요. 10일 건 따로 생각 안 해요. 응? 김을 좋아하시는군요. 최고의 반찬들이죠. 생각보다 뭘 밥을 밥을 안 먹었어. 오늘 삼겹살 먹었어. 이거 참기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물 부어서 같이 먹는 거. 언니 팬미팅 몇째 주에 하시나요? 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월 27일이던가요? 응? 밥이 나오니 햇살이 분들이 많이 흥분하셨었어요. 그래요? 빵순인 줄 알았더니 낙순이었어요? 응? 여기다가 물 말아먹기. 설렁탕 안에는 밥이 없었나요? 예리한데? 그건 찹쌀.
밥을 다 말아먹게. 밥이 빵 모양이네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제목을 바꿨어야 됐네. 아, 뜨끈한 밥에다가 약간 완전 풀지 않고 서울 그러니까 숭덩 이렇게 하고 약간 미지근해진 물을 살짝. 아. 잘 마신 것 같아. 평생 뭐 한 마리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의 굴비 찢어 올리고 싶네요. 아, 이번 팬미팅 지역은 어디서 하시나요? 부산이요. 부산. 이게 생수랑 말아먹는 거랑 또 보리차랑 말아먹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 알죠? 부산 가는 김에 피자 먹어야겠네요. 그쵸? 제모씨 피자. 언니 먹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먹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먹방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의식 중에서 먹는다는 게. 이거 부서져도 안 되겠다. 제모하고 오라는 줄. 제모하고 오세요. 저기 젖빵빵 해야 되니까. 저 부산입니다. 어느 구역이요? 어, 그거는 아직 장소는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 그냥 지역을 부산으로 정해서요. 제모도 하고 씻고 갈게요. 분칠도 하고. 에휴, 괜찮아. 분칠까지. 제모 안 해도 당당하게 저 팡팡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저는 괜찮은데. 그순 이해가 예전부터 안 됐던 게, 왜 개그 소재 중에서, 여기 곁털로 개그 소재 많이 났었잖아요. 난 그게 처음에 왜 웃긴지 몰랐어. 저게 왜 웃기지? 난 잘 안 웃겼어, 그게. 뭔가, 많이 미시긴 하는데 안 밀 수도 있지 않나?
도대체 무슨 팬미팅이길래 저 케어를 받는 거죠? 단체로 만세라도 하나요? 아우 제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개그에서 너무 찰랑거리니까 아, 너무 찰랑거리게 해서 언니한테 목마 태워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셔가지고 안겨서 돌림이라도 바꾸기를. 아 목마를 태워달라고 했다고 나한테? 아, 너무한 거 아니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응? 허리 나가면 큰일 나오. 응? 언니 지금 좀 웃기신 것 같은데요? 아우 이제 좀 밥 좀 먹은 것 같네. 아까 전에 전 아까 전에 그분이 그분이셨구나. 저는 폭 안기시라고 안아드린다고 했었는데 내가 안하다고요? 아까 폭 안으신 분이셨구나.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안 되던데? 날 안아줄 수 있는 폭 안 되던데? 내 안에 폭 들어오던데? 웬만하면 날 안아줄 수 있는 여자분 별로 없어. 대부분 폭 앵기지. 사티의 감성 완장체. 언니 드실 때 계속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버릇이에요. 기관지에 별로 안 줘서. 품기 힘든 등 사이즈. 맞아요. 언니 마음만은 언니를 푹 안을 수 있답니다. 아니요. 그냥 푹 안겨주세요. 안아주세요. 마음으로만 안지, 아니, 마음으로만 안지 말고 진짜 안아주세요. 응? 등 볼겁 좀 해가지고 응? 나보다 커져서 와가지고 나 좀 안아줘. 응? 나도 좀 안겨보자. 응? 맞아. 오늘 하늘 날씨도 너무 좋고 좀 이제 가을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 그냥. 그러니까 좋은 일 해서도 좋지만 햇살이들하고 또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언니 생각보다 아담했다고? 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안고 돌렸는데 이준이? 키를 20cm 키워갈 순 없잖아요. 아, 그래도 뭐 내가 앉아있을게요. 어. 앉아있어도 아름다지. 안아드리고 싶지만 키가 작아요? 핑계야. 핑계라고. 응? 안으려면 어떻게든 안을 수 있지. 응? 자세가 이상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자세인데? 두부한테 드시게요? 싹 가지고 오시네요? 저 우리 언니랑 40cm 차이 나는데요? 좋네!
땅이네. 나 땡겨, 그거. 내가 안을 수 있는 딱 사이즈다. 근데 그래서 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제가 좀 큰 편이니까, 등치도 있고, 항상 같이 다니거나,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다니면, 자기 남자친구가 딱 니크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아니, 지금이 짝이라고, 지금이. 저는 앵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응? 언니 그럼 언니 짝사랑하는 컨셉으로 꽃 들고 달려가 안겨도 반겨주시겠죠? 제가 반겨해 줄 것 같아요? 저쪽에서 꽃을 들고 달려와 나한테 언니! 이러면서 막 안기려고 막 이렇게 와. 내가 알아줄 것 같아? 한번 와봐요. 뭐 어떻게 되겠냐. 응? 응? 한번 봅시다. 응? 혜님은 연애를 안 하십니다. 할 수도 있죠. 뭐 무조건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건 좀 그러네요. 할 수도 있죠. 아직 그 제가 흡행률에 나가는 그 스포는 금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난 넷플릭스 못 이겨. 님들이 지켜줄 거 아니잖아. 못 지켜주잖아요. 응? 원래 사람은 스스로 지켜야 돼, 자기 몸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저희랑 연애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나 현실 세계에 살 거예요. 어? 사회면은 안 돼요? 아아. 사이버 형부를 소개시켜달라고? 내가 차마 아직 VR 받았는데 그걸 키질 못하고 있어. 나 진짜 거기서 들어가서 누구 찾게 될까봐 차마 내가 못 끼우고 있다 그걸. 왜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 요즘 넷플릭스라고 안 하셔서 실망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니야?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이라 할게요. 김밥 다 드셨나봄. 좀더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뜯기는 이제 밥 다 먹었고, 아, 밥 4개 먹으니까 이제 배가 좀 차는 것 같아요. 와, 와. 빵은 정말 안 차는구나. 빵은 헛배요. 아. 아. 염해라님.
아. 언니 마음 그리기 책 라이브에서 관심 타이 마음 그리기 아니 오늘 마음 그리기 책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변화에서 저 도와주시는 거기 대단해서 그 마음의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항상 모토로 약간 삼고 계신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 햇살이들에게 키트를 주신 게 마음일기 책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난 괜찮아 라고 보여도 마음속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그림 치료 하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분이 그게 마음 얘기라고 그걸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키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체크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쓰고 그걸 또 어디 이렇게 거기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몇 건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애도 시켜보고 나도 해보고 우리 식구들도 해보고 싶네요. 혹시 해뚜시락 언급하면 책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해뚜시락 하면 이제 10월 초에 올라옵니다. 편집이 이제 조금 끝나서 일단은 녹화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갑자기 물배가 차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술치료 아 다시 녹화 다시 켜고 아 그리고 내일 제가 편집부 올린다고 했었는데 내일은 개모임이 올라갑니다. 편집이 끝나가지고 내일은 편집본이 아니라 저번 한 3주 전에 했던 개모임 있잖아요. 그 영상이 내일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주세요.